오늘은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지금 시각은 낮 12시입니다. 숙소에서 방금 나왔고요.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시 가장 남단에 있는 서귀포항 바로 앞입니다. 숙소 앞이고요. 간단하게 숙소에서 아침 조식 주는 거 먹고 커피 한 잔 받아 내려서 더블샷으로 내리고 달달한 바닐라 시럽 잔뜩 넣어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그저께부터 비가 오더니만 어제 그치고 개였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날씨가 흐립니다. 근데 다시 비가 내리는군요. 많이 내리지 않는 듯하여 개의치 않고 걸어봅니다. 날이 맑으면 제일 좋은데 이제 오늘 화요일, 내일 수요일, 목요일 낮 12시 비행기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은 오늘 내일밖에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화창하지 않음에도 아침 산책길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 합니다. 여기 가는 길목에 조업하는 여기 가는 길에 해양경찰서도 출장소, 파출소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업하는 배들 나가는 길인 것 같은데요. 트럭도 오가고 아주머니 저기서 생선 손질하시기도 하네요. 여기는 제법 규모가 큽니다. 수산업협동조합 서귀포지사 지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큰 건물도 있고요. 여기 수산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센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매일 지나는 이 길, 산책하는 길로 지나는데요. 이 길이 사실 너무 이쁘고 기분 좋은 길인데 오늘은 흐리다 못해 비까지 살포시 내리는 바람에 조금 스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루를 지내야겠죠. 여기가 서귀포 수산업협동조합 수협 건물 뒷다 큽니다. 지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근처에는 이렇게 현지인들, 공업사나 또 물론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횟집들, 횟집 있지만은 지나온 몇몇 식당들 중에서는 현지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저렴하고 가성비 높은 해장국집이나 이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이 길이 바로 버스들이 마지막 천지연 폭포 주차장으로 가는 코스, 무조건 다 통과하는 코스들인데요. 여기 천지연 폭포 입구 가는 버스가 611, 612번, 641번, 642번, 691번, 692번 이렇게 가네요. 이 버스들 타면은 서귀포항을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 앞도 지나간답니다. 이 길 너무 예뻐요. 아마 동백꽃인 것 같은데 꽃 이 겨울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니 이 비수기에 찾아온 관광객 입장에 방문객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예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외국인들 보면 참 놀랄 것들 중 하나, 이렇게 길 가다가 안전 비상벨 이런 거 있어요. 위험하면은 누르면 관제센터와 바로 연결된답니다. 대박입니다.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여기가 하영올레 출발길이고 이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하영올레길 몇 번 걸어본 길이기도 하고요.
이 길이 참 이쁩니다. 제주도의 여기 할망, 여기가 할망당이랍니다. 할망당. 어부들이 배를 타고 바다 먼 곳을 나갈 때 소원을 빌던 곳입니다. 할망당의 유래는 이곳은 예부터 1번 할망당, 할머니당으로 불리는 곳으로 어부들이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할머니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정성껏 할머니에게 배를 지켜주라 소원을 빌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소원을 빌어보세요. 체험하기. 하나, 바닥에 있는 작은 돌들 중에 하나를 집으세요. 둘, 할망당에 돌을 얹으세요. 셋, 두 손을 모아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소원을 빌어보세요. 아, 이게 할망당의 그 할머니라네요. 이런 것도 제주도 이 서귀포항의 재미있는 전설. 70리로 한 부분에 있었던 길입니다. 매일 이 길을 이렇게 옆에 연희 공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공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서귀포항의 가장 안쪽 이 펼쳐집니다. 바다도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고 좀 있다가 지나갈 길이기도 하고요. 저쪽 방향으로는 천지연 폭포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그리고 이게 놓쳤다. 이 돌담이며 나무들이 너무 이쁜 게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쳐들어서 보게 되는 나무들인데 너무 나무가 커서 새들이 정말 많이 새소리 들리시죠? 이게 연희공원의 바위를 뚫고 바위를 전체를 집어삼킨 뿌리가 집어삼킨 나무 둥치가 있습니다. 할망당 바로 뒤에 있는 연희공원의 나무인데요. 정말 큽니다. 바위 전체를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새들도 어찌나 많은지, 그리고 가로수 동백나무, 겨울에도 꽃을 피는 새들이 아침에 무지 지저대는군요. 생생한 생명을 느낍니다. 이렇게 한적하고 조촐한 아침 산책길. 여기 또 아까 그 연희공원의 일부 연속선상이 아닐까? 여기도 나무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정말 덩치가 큰 나무들이 바위를 뚫고 나와 있어요. 도대체 저 나무는 수령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게다가 이렇게 절벽을 뚫고 나와 있는 형국입니다. 비가 조금 와도 좋습니다. 이게 연의 길, 연희 공원이라고 하더니 연의 길이군요. 디자인 컨셉. 계획의 방향, 기존 장소의 전체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울 수 있는 디자인 계획. 과거 70리로의 퇴색해진 의미를 현대적 삶과 융화하여 소통과 연결의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거리로 조성. 70리로, 성읍리와 서귀포를 연결하는 역사적 길, 올레길,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힐링의 길, 서귀포 꿈의 도시 문화의 확장과 연결의 길, 그래서 연결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디자인 키워드는 만나다, 연결하다, 이어주다 라는 한자 연, 있다, 이어지다, 연속하다, 관련시키다, 관련되다 이런 뜻이래요. 이런 모티브와 컨셉으로 이 길, 연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만들었군요. 이쁩니다. 돈 드린 값을 하네요. 옆에 이 서귀포항의 마지막 끝자락, 그리고
천지연 폭포로 들어가는 이 길과도 물과도 하천과도 연결되는 것이 아주 천혜의 장소에 기막힌 자연 환경에다가 이런 멋진 기획을 잘 연결 지어서 아름다운 공간을 완성한 듯 합니다. 뭐 워낙 가진 자원 자체가 풍부하니 웬만해서는 실패하기 힘들겠죠. 여기선 뭘 이렇게 돈 들여서 예산 갖다 부어서 갖다 발라서 실패하기도 어려운 공간입니다. 이 꽃들이며 커피 한 잔과 참 잘 어울리는 달달한 아침 모닝커피. 커피에 그냥 드라이하게 먹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아메리카노 더블샷에다 바닐라 시럽을 잔뜩 넣어서 달달하게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귀포항의 모습이 연어의 길 그 골짜기 위로는 올레 하영 올레가 연결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열을 체류하는 동안에 여기 이 산책길 산책로 따라서 새섬으로 가는 아침 일정을 매일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모르긴 해도 제가 제주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것만 20분 가까이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구석구석 안 가본 곳도 없고 또 제법 오랜 기간 체류한 동네들도 많습니다. 제주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애월에 있는 곽제해수욕장이나 이런 것도 너무 조용하게 잘 지내고 했는데 여기 서귀포시에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체류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주시도 레이서 보았고 또 다른 군데군데 유명한 핫플레이스들에도 있어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멋진 이 서귀포 게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래서 이들이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비견하는 이 서귀포 미항을 끼고 열흘 동안 한번 체류를 해 봅니다. 이제 오늘이 화요일인데 목요일 낮 비행기로 돌아가야 하니 이제 겨우 이틀 남았군요. 특별한 이슈나 이벤트 없이 그렇게 지내온 시간이긴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잘 힐링하고 가는 것 같고요. 또 뭐 오리다. 오리 대가족이 우리 대가족이 여기 서귀포항 가장 안쪽 나와서 이렇게 있군요. 커피를 다 쏟아버렸네. 저런 이제 커피가 이렇게 쏟겠죠. 여기는 70리 야외 공연장도 있고요. 뒤쪽으로는 천지연 폭포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 진입로
세연교로 들어가는, 세섬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언제나 봐도 시원하고 아름다운 이국적인 그런 길입니다. 여기 한라봉천의 양 판매하는 접판 가게. 많이 비싸진 않네요. 여기에 우리 고양이, 어제 봤던 고양이 옴따 어디 갔지? 아, 안에다. 저기 안에서 자고 있네요. 고양이 자고. 아, 어제 한참을 같이 놀았던 고양이 한 마리가 자고 있습니다. 아, 여기 바로 앞에 천혜양 한라봉 작은 밭도 있습니다. 네, 다 와가는데요. 여기 서귀포항과 저기 세연교가 참 잘 어울리고 어우러지는 그런 길입니다. 매일마다 산책을 하면서 힐링하고 복에 겹도록 즐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번에도 혼자 오든지 혹은 또 누구랑 같이 오더라도 여기 서귀포항 근처에 숙소를 잡고 지금처럼 매일 아침마다 세연교를 건너서 세섬을 한 바퀴 도는 이 힐링 산책 루틴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만큼 이곳에서의 생활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다행이다. 좀 전까지 뒤에 누군가 자꾸 따라오는 상황이어서 여자분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어디 간지 없네요. 혼자입니다. 아싸. 아, 아무도 없네요. 아, 편하다. 혼자가 편해요. 날이 좀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왜 빵빵거리지? 뭐가 문제야?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여기 23도 현지인인데요. 현지인 차인데 호하호 물론 그런 렌트카들, 외지인들이 와서 렌트한 렌트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제주도 현지인들이 운전하는 것도 너무 험해요. 너무 난폭하고 교통법규 뭐 그런 건 개나 줘버려라 뭐 이런 수준으로 많이들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너무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여기 와서 버스를 타고 버스 유행을 계속 했는데요. 버스 기사님들도 그렇고 어제는 버스 기사님이 정말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한 분이 다쳤어요. 승객이 다쳤는데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앞쪽이 와서 급하게 끼어들기 한 다른 차 비난만 하고 그러면 물론 그 차도 잘못했지만 기사님도 차를 조심스럽게 급하게 안 운행 안 하셨으면은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물론 뭐 운전하는 버스 기사님들 나름의 고충들은 있으시겠지만 그건 그 나름으로 거기 있어서 그 시스템은 또 그쪽에서 고치고 항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장에서는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기사님들이 먼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셔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어느 세상 사는 어느 곳이든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또 그냥 방문객으로 여행자로 온 것이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여기서는 운전할 생각이 별로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이고 해서 특별히 크게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불상사가 없기를 바랄 뿐이죠. 오늘 아침 산책로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비디오를 끄고 본격적으로 저기 세영교를 건너서 새섬을 차분하게 한 바퀴 일주를 하고 일주를 해봐야 1.1km 밖에 안 되지만요. 한 바퀴 돌고 또 하루 낮 시간부터 늦은 하루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주도에서 열흘 동안 이런 게으름 피우기 슬로우 라이프를 사는 것이 나름 인생에 또 좋은 경험이었고 또 힐링이었고 그런 시간이고 순간이었기를 지나고 나서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봅니다.